우리는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로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체인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당연히 기도는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고신대학교의 1억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줄로 알고, 우리 고신대학교 참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집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코란배우의 정신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여서 열정이 있는 고신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신대학을 제 모교보다 더 사랑해요. 물론 거기 저 명예 졸업생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 고신대학교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는 우리 교단 전체의 일이고 딱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에는 봉사 간에 전부 다 만나기만 하고 고신대학교 우리 교단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사실은 1998년부터 적립했던 돈이에요. 이게 그 늘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모았던 돈인데 이번에 생각하니까 통일보다 더 급한 게 고신대학교고, 고신대학이 무너지면 우리 교단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서로 마음이 다 통해가지고 정말 이번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또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에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울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실행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를 드렸지만 아홉 개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고신대학에 더 좋은 대학으로 발돋움해서 또 취업도 1등, 실력도 1등, 복음 전하는 데도 1등이 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